깔끔하게 한번 할까? 운동으로 단련된 몸으로 바로 화끈하게 대답해주는데 우리 끝이 안다. 때리고. 야. 너 때리고. 진짜 때리는 것 같아요. 화끈하냐. 열나지? 화끈하고 강해 보이는 하지원. 하지만 천상 여자다운 성격이란다.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전학을 갔는데 그게 어때더라. 이렇게 그냥 소문이요. 아, 소문? 네. 제가 얼굴이 좀 그렇게 생겼나 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영화 할 때도 제목이 내 사랑 싸가지인데 그렇죠. 다 제가 싸가지인데 원래 김지원 씨가 싸가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좀 그렇게 강한 외모 때문인지 데뷔 초부터 반항아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 하는데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지원 학생 그러면 전혜림은 과연 어떤 학생이었는지. 네. 전혜림? 생각이 높고 아 보면 본명이 전혜림인 전혜림. 초등학교 때의 전과목 대부분이 전혜림. 어머 오세요. 몸은 생겼던 것한 세계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피아나 없이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돈된 그녀의 방. 여성스러운 성격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반듯반듯 정말 천상 여자다. 이런 하지원에게 단점이 있을까? 술만 마셔. 재미가 없어. 친구들이나 해서 술 좀 마셔가지고 같이 다 어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 정도. 배우로서는 흠잡을 게 없는 모양이야. 술 못 마시기로 유명하다는 하지원. 그녀의 술 버릇은 대체 어떨까? 그 남자 어때? 1단계 말 못하는 인형과 도란도란 술 마시기. 2단계 막무가내로 길거리에서 옷 벗기. 여기서 더 마셔서 취했다간 3단계로 돌입하기. 일본가 얘기 중 화장실 문 벌컥 열어져 치는 무단 침입까지. 하지만 이건 모두 영화 속 술버릇이라는 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기자라는 그 직업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맑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배치미의 저는 그 배치미가 좀 이렇게 맹한 좀 그런 게 아니고 좀 순수해야 되나, 순수하고 굉장히 때가 묻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순수한 여인 하지원,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많지만 그녀는 오로지 인정한다. 그랬네, 정말 스캔들이 없었네요. 이거 너는 하죠. 많이 내 연인 조강미남 조인성, 몸짱 스타 권상우 등 톱스타 남자 배우들과 파트너로 연기했던 그녀. 하지만 스캔들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는 누굴까? 시간이 많은 남자가 좋고요. 시간이 많은 남자가 좋고 촌스러운 남자가 좋고요. 어? 쌍꺼풀이 이렇게 얇게 있거나 예. 없거나 귀여운 남자. 귀여운 남자. 재밌는 남자. 너무 많이 얘기했나? 현재 그녀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아, 그 외모 얘기가 아니었군요. 그녀가 박지성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었던 것. 올해 서른, 그녀는 정말 남자에 관심이 없는 걸까? 쌍꺼풀 없는 그런 네. 남자나 돈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이 한두 달은 속일 수가 있지만 1, 2년을 속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 친구한테 관심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 여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뭐 다른 거로 고민하고 막 이런 거는 특별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연기만 사랑하는 여인 하지원의 도전은 계속된다. 광진이, 하지원 씨. 목숨을 걸고 연기를 하는 그녀의 투혼이 드디어 작년에 연기 대상을 그 노력이 실행했었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 상을 받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요.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들고요. 한국